어떤 기업에 투자하셨어요? 엔비디아 주식은 뭐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도 당연히 했었고 지금은 X하고 여기서 마지막 그 두 개 잘 들으셔야 X랑 주식까지. 디지털 샤워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샤워를 하는데 네. 디지털 샤워예요. 뭐 온도를 알아서 맞춰주는 온도뿐만 아니라 대기 온도, 계절, 그 다음에 내가 샤워를 하는 시간대별로 그 시간대에 사용물의 온도를 기억을 해뒀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놨다가 내가 어느 날 샤워룸에 들어갔는데 샤워라고 말을 하면 샤워물이 나오는데 그때 상태의 밖의 온도 대기에 쓰여졌던 저의 샤워 온도 데이터를 뽑아내서 물의 세기, 물의 양, 샤워 조절 시간, 온도까지 조절해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디지털 샤워입니다. 이 디지털 샤워는 여러분 이미 상품화가 돼서 올해 CES에 발표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머리감으면서 막 이렇게 조절 안 해도 되는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던 이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에 다 칩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찮은 부분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그래서 그 IoT 사물과 사물이 올해 CES에서 인텔리전스 IoT를 되게 강하게 많이 강조했는데 이제 사물과 사물 인터넷들이 AI의 알고리즘이나 그런 기술로 서로가 교신을 합니다. 이제 사물과 사물끼리. IoT는 한 방향의 연결이거든요. 근데 인텔리전 IoT는 무슨 말이냐면 양방향이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주고받아서 다시 그 다음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데이터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실 기술 회사가 아닌 화장품 회사나 이런 데들도 이런 기술 회사로 다 변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들이 그렇게 변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올해 CES에서 가장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바로 로레알 회사인데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인공지능 토탈 시스템이 나왔는데요. 스마트폰에 제 얼굴을 비치면 스마트폰이 제 얼굴에 오늘 아침에 상태 화장품 하기 전에 딱 비치면 제 얼굴 상태를 체크해요. 어제 이제 소풍을 갔다 와서 얼굴이 건조해 그리고 오늘은 수분이 많은 기타 등등을 쫙 체크한 데이터를 이제 화장품 기계에 보내요. 스킨케어는 수분이 적으면 보습장치 화장품을 딱 일회용 쓸 만큼만 그날 아예 피부 상태만 딱 제조되어 올라오는 거예요. 싹둑둑. 근데 거울로만 봤는데도 제 피부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딱 구글링 했는데 밖에 날씨가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이에요. 그런 날은 그 UV를 더 많이 올려서 자외선 차단하게 해서 스킨케어를 만들어주고 그날 입은 옷에 맞춰서 립스틱 색깔도 만들어주고 상상도 못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로레알이 인공지능 토탈 솔루션으로 지금 이제 화장품 그 제조기도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으로. 저들이 뭐로 돈을 벌까요? 저들이 저걸 왜 개발을 할까요? 왜 개발을 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미디어 회사도 패드 파는 걸로 돈을 벌어요. 네네. 그러면 이 회사도 결국은 그 기계 팔아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관점의 변화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죠?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주식 어널리스트도 아닙니다. 자, 인공지능의 기술이 가져오는 우리 삶의 변화가 어떻게 가는가를 아시면 그 부분을 잘하는 회사들이 아시면 그 부분을 잘하는 회사가 당연히 미래의 주역으로 떠오르겠죠. 화장품을 만들어 판다? 화장품 반드시 잘 팔렸어요. 그러면 그 화장품 라디오 시스템은요, 여러분 몇 달 안에 경쟁자들이 치고 나와서 20%, 30%, 40% 치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로레알이 만드는 거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얼굴을 체크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그날 나의 피부 상태, 밖에 자외선 지수 상태에 나의 패션에 맞는 화장품을 쓰게 했죠. 바로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바로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 플랫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 서비스에 적응된 고객은 계속 그 솔루션을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서비스의 혁명이 AI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AI 기술의 변화의 또 다른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로레알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아주 잘 아는 회사고 거기에 기술을 접목을 하다 보니까 네. 화장품 서비스는 제일 잘 하겠네요. 그렇죠. 그 로레알이 갖고 나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시작되는 모든 플랫폼의 변화가 서비스로 제공을 해서 그 특화된 서비스가 비즈니스를 끌어가는 모멘텀을 만들었어요. 화장품 회사는 non-IT 회사잖아요. 이제 non-IT 회사들이 이제는 IT 회사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펼쳐가는 이유가 바로 기술의 접목으로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화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유 기업의 DNA가 쉽게 바뀌겠어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화장품 회사인데 어떻게 이게 IT 회사야? IT 회사로 바뀌었잖아요. 변화,
이제 변화를 하려고 하는 자만이 어쩌면 내일의 변화를 끌어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가져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정말 기업의 DNA를 확 바꿔서 넌 IT 회사가 IT 회사로 변신에 성공한 회사가 있나요? 아, 국내 기업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국내 기업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하던 회사들, 포털 회사들은 원래 다 있으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다음 달에 다시 여기 나와서 국내 사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하나, 또 이제 방송 하나 제가 예약한 겁니다. 이제 네. 한 꼭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이런 정말 몸집이 무거운 IT들도 이런 변신에 성공을 했느냐, 즉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을 했느냐 어떻게 진단하세요? 성공했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말씀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은 하나의 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 그 윈도우로 그동안 시스템의 강력한 그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오다가 20세기의 리더였죠. 이제 모바일로 바뀌면서 모바일의 안드로이드와 그다음에 애플의 솔루션들이 나오면서 많은 부분의 컴퓨터가 이제 모바일로 대체되는 그런 그 전환점이 계속 오고 있었어요. CEO를 바꾸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변모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바로 나간 게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 IDC 비즈니스에 이제 하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또 다른 부흥을 가질 정도로의 비즈니스의 모멘텀의 변화를 그리고 비즈니스의 새로운 또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잘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윈도우만 가지고 안주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현재 상태에서 또 다른 변화를 뭘 가질까 보고 찾고 있었고 시대의 기술의 트렌드를 보고 나갔는데 이게 코로나가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디맨드가 확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구글에서 그 매출치를 찾아보시면 두 회사가 매출이 계속 쫙 올라가고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는 바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하고 있는 클라우드 비즈니스하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그 다음에 한국의 뭐 네이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의 성장성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확장되겠죠? 저는 계속될 거라 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기술의 변곡점이 딱 사라지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시장에 정착하고 나가는 예전에 걸렸던 시간보다 요즘은 어쩌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100년 된 기업이 지난 100년의 역사와 전통과 제품의 컨셉으로 살아남으로 놀려가면 어쩌면 10년 된 기업에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지금 와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떤 기업에 투자하셨어요? 넷플릭스 했었고요. 엔비디아 있었지만 인텔 주식도 조금 해봤었고요. 엔비디아 주식 당연히 갖고 있었고 엔비디아 주식은 뭐 당연히 가지고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당연히 했었고 지금은 줌하고 비욘드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그 두 개 잘 들으셔야 돼. 줌이랑 비욘드 주식까지 갖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면 어떤 기업에 좀 더 하실 생각이세요? 자, 오늘 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줌은 여러분 기업에 다니신 3, 4년 전에 우리 이런 회의실 책상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회의하는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브랜드가 폴리콤이에요. 여러분 요즘 폴리콤 주변에 보실 수 있나요? 자, 줌은 여러분 그냥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제가 미팅 요청을 해서 그 바로 그 링크를 허 기자님의 카톡으로 보내면 허 기자님 카톡에서 링크에 그냥 클릭만 해도 바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순수한 소프트웨어로 만든 기술인데 그 소프트웨어 기술 퍼포먼스가 좋아요.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밀고 나가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하드웨어와 같이 연결된 부분에 소프트웨어의 원천적인 기술로 대항해 나가는 대항마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욘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욘드는 푸드 테크놀로지의 인공고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인공고기, 자, 밀과 감자와 아몬드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인공고기를 만든 게 소고기 그 햄버거 패티를 만들었어요, 비욘드가. 근데 일반 그 와퍼 먹으면 소고기 육즙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즙도 코코넛 오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푸드텍이 왜 나오게 됐냐면은 여러분 푸드텍 잘 보실게요. 자, 밀과 감자와 아몬드로 만든 베지테블 고기예요. 이 말은 원하는 대로 영양분을 조절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용 패티 만들어서 이제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면 돼요. 완전히 로우 칼로리로 만들면 되거든요, 실은. 자, 근데 지금 푸드텍이 작년에 비욘드가 나오자마자 2008년 이후에 주식으로 IT, non-IT 상관할 거 없이 상장되자마자 가장 많은 주식이 뛰어오른 회사가 바로 비욘드입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실리콘밸리 나왔는데 넌 IT의 푸드텍 회사가 아자마자 대박 났어라고 그랬는데 실은 푸드텍 비욘드가 만든 인공 패티 넌 IT 아닙니다. IT와 AI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고기거든요. 자, 그럼 푸드텍이 이 시점에 왜 중요하냐면 2040년에 미국의 그 AT커니라는 마켓 리서치 레포트가 나왔는데 2040년에 실제 도축에서 잡은 실제 소, 돼지, 고기의 사용량은 40%고요. 그리고 푸드텍에 나온 인공고기를 먹는 양이 60%라고 예측이 나왔어요. 60% 중에 25%가 여러분들 인공고기를 만든 야채로 만든 인공고기고요. 35%가 바로 인공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이 뭐냐면 소, 돼지, 닭의 세포를 추출해서 실험실의 비커에 세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들의 키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수 배양액입니다. 특수 배양액을 똑 집어넣으면 3주 안에 고기가 만들어져요. 이 애칭을 뭐라고 부르냐면 랩 그로운 미시라고 말합니다. 레버러토리 연구소에서 그로운 자란 소고기예요. 그래서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바로 두 달 전, 석 달 전에 이제 생선까지. 그런데 좀 깨름직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DNA 조작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 세포를 빨리 자라게 배양시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욘드가 이번에 왜 갑자기 빵 뛰었냐면요. 여러분 두 달 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돼지를 도축해서 납품하는 그 회사에 그 일하는 직원들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공장이 도축작 공장이 셧다운 됐어요. 그래서 소돼지의 출하가 갑자기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욘드가 디맨드가 확 뛰어올랐고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 비욘드가 수입이 돼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확 뛰어오른 겁니다. 여러분 회사의 시장의 디맨드와 시장의 요구와 그 다음에 기술의 트렌드와 현재 우리 라이프의 스타일이 돌아가는 부분이 같이 연결돼서 기술을 바라보고 회사를 바라보신다면 밝은 미래가 보이면 바로 그 회사가 바로 유망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술을 봐야 돈이 보이는 그런 시대가 정말 왔네요. 네네. 예, 지금까지 이용덕 엔비디아 코리아 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